방금 그 터치라는 곡에서 네. 아무도 널 욕심내지 못하게 나로 널 숨겨놔라가 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제가 이렇게 이 정도 키면 약간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보이지 않게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려서 난 너를 이렇게 가린다는 뜻이에요. 약간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널 보지도 못하고 욕심내지 못하게 내가 너를 나로 널 더 숨겨놓는다 이런 의미. 네.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좋다. 그 말로 들어도 나쁘지 않아. 되게 좋은 가사였어 말로 들어도. 근데 이거 동작을 보니까 완전 너무 좋다. 너무 잘 쓴 가사인데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약간 근데 완전 막 사랑에 관한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. 네. 제가 이거 쓰면서 이미지 속으로 그렸던 거는 이제 만화 같은 거, 애니 같은 거 보면 네. 어떠한 뭔가 물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갑자기 딱 터치하는 순간 자기가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나래가 쫙 펼쳐져요. 일단은 바이더웨이에 우연을 가장하고는 터치에 조심스레 다가가니 옆에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거는 제 머릿속에 딱 뭔가 이런 상황이 그려져서 쓴 건데 이제 둘이 남녀 둘이 이제 걷다가 팔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터치되는 이렇게 손끝이 이렇게 스치는 이런 느낌을 생각해서 쓴 가사 내용이고요. 뭐 우연을 가자고 날 다시 조심스레 다가가니 옆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잘 썼다 생각합니다.